오킹 스캔 코인 논란이 이제는 위너즈 코인 전 대표 최승전과의 폭로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오킹은 최초 위너즈 코인 논란이 일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킹은 위너즈 코인 관련 인물들과 식사, 골프 등 여러 사진들에서 얼굴을 보이나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게 됩니다. 오킹은 단지 당시 콘텐츠 제작을 하며 출연료로 500만원을 받은 게 전부라 말하며 여론은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들은 계속 불거지게 됩니다. 이후 2차 해명을 하며 최초 해명이 거짓이었다라고 말하며 논란이 조금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2월 19일 추가 해명을 하는 영상에서는 위너즈 코인 관련자와의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까지 공개하며 억울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는 영상이 업로드되며 위너즈 코인으로부터 최초 스캔 코인 관련하여 입장문을 전달받아 방송에서 해명하였다고 해명문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같이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방송 내용과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는 해명문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공개되며 2월 19일 11시경 전 위너즈 코인 최승정 대표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그동안의 일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최승정 대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킹아, 나 보름 동안 나한테 잘못된 억측들로 화살이 모두 왔다.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오킹이로 다시 화살 돌리게 해드린다고 그 어떤 유튜버들이 너의 약점, 공격할 만한 거 자료 달라 해도 절대 주지 않았고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친구였으니까 의리 지켰다. 그런데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 상황에서 통화 녹음 짜깁기하고 완전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는구나. 너는 두 번 죽이는구나. 그간 있었던 일들 증인 수십 명은 세울 수 있다. 강요? 고소? 나 진짜 마음이 찢어지다 못해. 이제는 화가 치밀어 올라 못 참겠구나. 나는 너처럼 유명인이 아니라서 개인 SNS에 끄적이는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 그 점을 또 악용한 거겠지? 여기다가 모두 밝히고 사람들이 퍼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너 위너즈 이슈 첫날에 나랑 너 그리고 유이사 셋이 있을 때 나눈 대화들도 녹음 까주겠니? 우리가 너한테 솔직하게 투자한 것도 오픈하고 당당하게 방송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해명하자고 했더니 너 뭐라고 했니? 우리한테 방송인들은 코인하는 것만으로도 나락간다고 투자 사실은 절대 못 밝힌다고 기억나지? 그렇게 너 뜻대로 두 번 방송을 거짓말로 방송했을 때 우리가 입은 피해는 생각도 못하고 너 앞으로 복귀할 것들만 생각하고 라며 글을 올렸는데요. 이하 내용은 이미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이후 추가 스토리를 통해 그동안의 오킹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오킹은 코인 투자에 대해 본인도 잘 알고 있었고 투자 유치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킹은 법인 계좌를 통해 10억이라는 금액을 인출하여 위너즈 코인에 투자하며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해당 코인 계좌의 경우 9억 8천이라는 금액을 해당 계좌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월 20일 현재 해당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일명 깡통 지갑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킹은 코인을 구매했지만 계좌에는 코인이 0개인 것으로 보이며 오킹은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래도 오킹 또한 코인 사기 일명 스캠 코인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코인 관련자라고 하는 사람이 확인한 내용이라고 올라온 내용이며 팩트체크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다면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에 오킹은 2월 20일 자정이 넘어 추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입장문에는 현재 커뮤니티에 떠도는 인스타 스토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어 바로잡기 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라며 운을 뗐습니다. 먼저 오킹이 투자 유치 활동을 했다 라는 폭로 글에는 오늘 기사가 올라가면서 A씨에게 뭔가 액션을 더 취하면 다 같이 죽자는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지라 여론전을 해올 것을 예상해 사전에 법무법 인측과 위법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카톡은 주변의 위너즈에 관심 있는 지인이 궁금해하기에 연결해준 것이 전부이며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당시의 위너즈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고 투자에도 법적, 도의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기에 위너즈와 구매를 원하는 지인을 연결해준 것이 전부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저는 투자를 강요받았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영상을 대체 어떻게 보신지 모르겠으나 입장문을 작성할 때 주었던 심리적 압박과 강요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가장 큰 취지는 강요로 인해 올라간 영상들로 인해 사기 전과가 의심되는 사람의 사업의 신뢰도로 이어질까 걱정되어 이번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 오픈하자고 했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코인 구매를 이야기하자고 한 것이 아닌 오킹이 코인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참에 코인 사업 유튜버로 전향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코인 관련 사업에는 관여한 부분이 일절 없기에 해당 내용을 거절하자 그렇다면 사실을 알리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올렸기에 바로 잡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코인 구매 시 법인 취급 관련 해서는 법인에서 차용되어 지급된 것은 가지급금 처리되어 이자를 내며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법무법인 검토를 마친 사항이며 법인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횡령 배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투자 유치에 관해 문제 삼는 것 보니 의심뿐이었는데 위너즈 측에서 불건전한 투자 처임을 알아서 시사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소모적인 논쟁과 여론전에 힘쓰지 않고 수사에 적극 임해 객관적인 서류로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위너즈 전 대표 최승정은 오킹아 너는 비싼 법무법인 내세우며 글 복사하고 있지? 나는 우리 변호사님들 회사 사람들 연락 다 챙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가족을 걸고 진심으로 너에게 울분을 토하는 중이다. 진심을 다해서 너가 글을 쓰도록 해라 라며 말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위너즈 전 대표와 오킹의 진실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오킹은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며 방송 복귀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